벤츠인데 15년에 9만이라고 하면 물론 차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2, 3천만 원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비 고객님들. 자, 썸타다 신 대표입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차량 한 대를 열심히 이렇게 찾다가 요 차량도 또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 뒤에 살짝 보이죠? 아, 살짝 보이는데 요 차량의 브랜드는 어떤 차종일까요? 삼각뼈를 너무 많이 보여. 보이나요? 자, 벤츠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또 벤츠. 벤츠 참 좋죠. 자, 좋은데요. 차량의 프로필이 15년에 9만 키로예요. 벤츠인데 15년에 9만이라고 하면 물론 차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2, 3천만 원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 차량은요, 판매 금액이 좋습니다. 자, 1,850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4륜구동도 적용되어 있고요. 디젤 모델이에요. 그래서 연비도 좋고요. 우리 눈길이나 빗길에 4륜구동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CLA 200D 포매틱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15년에 9만 키로, 네, 9만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CLA 200CDI 포매틱 4륜구동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자, 512에서는요, 성능상 오늘 양호 받았어요. 사고유무는요, 무사고. 아, 사고이력은 없습니다. 단순 교환이 들어가요. 단순 교환이 뭐냐? 이 차량에 데미지는 없지만 이런 본넷이나 이렇게 휀다 이런 부분들을 교환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중고차 사고 유무에 있어서 무사고입니다. 자, 단순 교환 총 4곳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성능 기록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벤츠의 엔트리급 모델이에요. 메인 엔트리급 모델이고요. CLA라고 하면 디자인이 뒤쪽에 해치팩 느낌이 살짝 나면서 아주 좀 귀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이 이제 경유 모델입니다. 공식적인 연비가 뭐 15km대 나와요. 14, 15 정도 나오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타시면 뭐 18km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비 되게 좋아. 요즘 이렇게 계속 기름값 오르잖아요. 그리고 프로필도 좋지 않습니까? 프로필 15년에 9만 키로 딱 좋아요. 5년에 10만 키로도 안 탄 요 모델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모습 보면요, 이 벤츠에서 엔트리급 모델이어서 살짝 전면부 세입이 예뻐요. 순정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LED 전구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워셔까지 다 올라가 있는 타입입니다. 자, 전면부 보게 되면 메인 삼각별 벤츠마크 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하나 더 이 브랜드의 로고 마크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방가르드 모델 이렇게 나오고 익스클루시브는 여기에 벤츠마크가 하나 더 올라가는데 대부분 아방가르드가 좀 젊은 스타일, 이렇게 좀 세련된 스타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휠 한번 보여주세요. 휠 한번 보시면 이 벤츠의 투톤일 검색하고 이제 은색 느낌 나는 휠이고 지금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아요. 한 7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외관 색상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아, 진짜 좀 아쉬운 게 차량을 다 빼놓고 보고 싶은데 이쪽이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도 최대한 꼼꼼히 한번 봐드려볼게요. 전면부 후드 쪽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환하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색이 기존의 7이랑 다른가 안 다른가 그것 좀 잘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전혀 문제 없어요. 교환 한지 안 한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상태 좋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 탑에는 썬루프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단부에 썬루프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벤츠에 CLA 엔트리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4륜구동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벤츠 모델들은 수륜구동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안전사항 좋은 것 같고, 차체 사이즈 너무 커서 뭐 부담되거나 그러지도 않는 모델이라서 입문용 수입차로 참 좋은 모델일 것 같아요. 금액도 좋죠? 1850. 자, 트렁크 사이즈 한번 볼게요. 트렁크 사이즈 보게 되면 트렁크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불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트를 해서 저 보이나요? 아니요. 아, 그냥 제가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트렁크 사이즈는요, 안쪽으로 좀 여유 있어요. 여유 있고, 국산차로 비교하게 되면 아반떼 준진영인데도 트렁크 굉장히 넓거든요. 넓습니다. 작지 않아요. 절대 작지 않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하나 더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정 매트까지 이렇게 보관을 해 두셨네요. 제가 이렇게 좀 빛 봐서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벤츠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차량 관리를 좀 잘 하시나 봐요. 생각보다 다른 차종 브랜드보다 벤츠는
생각보다 대부분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벤츠 차량들이 다른 이 BM이랑 아우디보다는 조금 더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어요. 실내 일단 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 들어와서 이제 봤을 때 차체 사이즈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진 않아요. 굉장히 넓진 않은데 좀 아기자기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이런 에어컨 나오는 이런 그 디자인들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마음에 들고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지원합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하고 후방 센서까지 이렇게 다 잘 지원이 되고요. 블랙박스 2채널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은 이렇게 벤츠의 이 아날로그 디자인이 참 거의 대부분 차종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늘 많이 설명드리는 모델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 전방 센서 버튼, 그리고 ISG 기능 적용되어 있고 이제 주행 타입 나오고죠. 이렇게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나오고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나옵니다.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함 하나 있고요. 컵홀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나 있고요. 차량에 이 버튼식으로 스마트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는요, 전동 시트 들어가요. 전동 시트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도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때요? 가죽 시트 괜찮죠? 가죽 시트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죽 시트 굉장히 깔끔하고, 실내 검정 색깔, 외관 흰 색깔. 자, 연식 프로필 15년에 9만 키로 주행한 CLA 포맨틱까지 4륜구동 적용되어 있는 모델.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 1850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CLA 차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850만원에 벤츠의 오너가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 차량 차키 여기 보이시죠?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산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